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까? 혹은 뭐 인간의 어떤 것을 가지게 될까? 이런 거를 이제 주제로 한 영화인 것 같아요. 뭐 처음 시작을 이렇게 뭐 핵폭탄 터지고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한다면서요? 인공지능 쪽과 연합을 한 인류의 한쪽 세력에서 이쪽에 핵폭탄을 터뜨려서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에선 인공지능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말자라고 합의하고 가지고 있던 인공지능을 모두 폐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면 예를 들면 뭐 허란 영화 보면 이렇게 막 대화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죠. 예.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이거 로봇 아니에요 혹시?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 정용진입니다. 은하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진도입니다.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 김범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뇌과학을 하고 있는 성균관대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우충환입니다. 이게 학연으로 같이 오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오늘 처음 뵀어요. 같은 학교에 계신데 성함은 엄청 많이 들었는데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아, 김범준 교수님 너무 유명하시죠? 인기가 팬심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김범준 교수님의 해맑은 웃음, 상대 이야기 경청하는 그 모습, 그리고 잘 먹는 거 앞에 접시가 항상 비어져 있어요. 이 맛있는 음식들이 좀 더 와야 홍보가 좀 잘 될 텐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자비로 먹고 있습니다. 이 자리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00만씩 봅니다. 100만씩. 우리 우충환 교수님은 연구하시는 게 뇌과학이에요? Functional MRI라고 하는 자기 공명 영상 기법을 이용해서 인간의 통증과 감정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뇌에서부터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를 읽어내는 그런 걸 브레인 디코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부터 이제 사람의 주관적 경험을 읽어내는 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증을 또 어떻게 줄이는지 그런 메커니즘. 통증은 매우 사회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통증을 생물의학적으로 보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사회적이라고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죠. 생물의학 모델이 그래도 아직은 가장 우세합니다. 어디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냐면 애들이 확 넘어져요. 당연히 아프긴 아프겠죠. 근데 어느 정도 아픈지를 거의 부모가 정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넘어졌네? 빨리 있나 가자. 뭐 이렇게 되면 아이는 딱 넘어진 상황에서 살짝 부모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막 엄마가 막 아이고 어떡하냐 빨리 풀자 뭐 약 바르자 뭐 이러면 이제 애가 훨씬 더 큰 통증을 느끼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 통증의 정도가 약한 것 같아요. 그거 맞지 않습니까?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도 있고 그거를 표현하는 게 또 다를 수 있구나. 표현하는 건 굉장히 사회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느끼는 건 또 있겠죠. 근데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다는 게 주된 이론인데 아프다고 생각하면 실제로도 더 아프게 느끼고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프다고 생각하고 아픈 거에 더 주의를 기울이면 아픈 게 더 증폭이 되긴 되죠. 예. 아, 굉장히 또 오늘도 날카롭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연구하는 게 있는데 AI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AI? 요즘 뭐 될 것 같으니까 하시는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고 학생이 AI가 정말 똑똑해지려면 통증을 느끼는 AI여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감정을 느끼는 AI여야지 않겠냐 하고 이제 저를 2018년에 찾아왔었어요. 그 학생이 지금도 이제 저희 연구실에 있는데 그 학생 덕분에 AI에서 통증과 감정을 연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을 그럼 그냥 표현하는 알고리즘을 AI에 넣어놓으면 그 AI가 통증을 느끼는 걸까요?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큰일 났네 오늘. 두 분이 오늘 할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AI는 통증을 이해할 수 있으나 느낄 수는 없다. 네, 그게 대니얼 데닛이 1978년에 왜 컴퓨터가 통증을 느낄 수 없는가라는 논문을 썼어요. 거기에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거는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관점은 통증을 느끼는 AI보다는 통증을 이해하고 읽어낼 수 있는 그런 AI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불만족감을 느끼고 통증을 어떻게 느끼게 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하려고 막 프로그램 돌리면서 막 때려 컴퓨터를 때리면서 여기서 말하는 통증이 진짜 이런 물리적인 통증을 말하는 건가요? 그것부터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이 연구를 시작하려고 해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통증은 그런 건데 그 통증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통증의 기능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꼭 물리적이지 않아도 통증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깨닫게 됐고 통증을 기능적으로 재정의하고 알고리즘적으로 구현해내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AI 관련 통증은 심각한 맹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통증이라는 건 무엇이냐? 아, 이게 말이 많아지면 안 되는데 결국 우리의 생존을 위한 거거든요, 통증은. 왜냐면 찔려서 아파야 얘를 피하고 다음부터 얘를 안 알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얘를 뭐 치료를 하든 아니면 뭐 뭔가 하여튼 몸에서 뭐 면역 반응이 일어나든 이러려고 이제 통증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AI는 그것과 무관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약간 감탄하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딱 맞는 포인트고요. 사이버네틱스라는 분야가 지금 AI가 다트머스 회의에서 시작된 거 아시죠? 그 다트머스 회의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나서 우리 AI라는 걸 이렇게 정의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AI 분야와 유사하게 융성했던 분야가 사이버네틱스라는 분야예요. 사이버네틱스가 그 회의 이후로 줄어들고 죽었다는 거를 제가 얼마 전에 역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AI 하면 사이버네틱스를 생각을 안 하는데 옛날에 1960년대에는 사이버네틱스라는 학문이 있었고 그 사이버네틱스가 한 게 컴퓨터의 알고리즘적으로 생존을 정의하자. 그게 로스 애쉬비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사이버네틱스를 어떻게 보면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말한 게 서바이벌을 정의하자. AI의 생존을 그렇죠. 정의하자? 생존을 정의하자는 건 AI를 생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의 목표는 기계로 생명을 모사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야, 오늘 뭐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도 전부터 그러게요. 전 이런 얘기 할 줄은 몰랐는데 네. 자, 일단 뇌를 연구하시는데 당연히 AI와 뇌는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뇌를 연구해야 뭔가 AI의 무언가를 또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그렇죠. 지금 뭐 나온 딥러닝, 뭐 딥뉴럴 네트워크 다 뇌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개발이 된 것들이고 AI 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 핀튼이나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뉴로사이언티스트 혹은 네. 인지과학자들이고 지금 현존하는 모든 최고의 지능이 인간이라고 본다면 인간의 지능의 원천인 뇌를 연구하는 게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된 게 사실이고요. 근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게 그 AI를 리드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죠. 그래서 더 앞으로도 연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생명, 그 다음에 생존 이런 동물에게 있는 지능이 지금 아직 없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제가 너무 말이 많나요? 아니 그 좋아요. 말씀은 좋은데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한다. 아 네. 죄송합니다. 모라백의 역설. 모라백의 역설? 네. 아.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이게 모라백 씨가 굉장히 좀 미국 분 아니에요? 아 예 맞습니다. 미국 맞잖아요. 그분이 한 말이 인간이나 동물에게는 굉장히 쉬운 게 컴퓨터에게는 어렵고 컴퓨터에게는 굉장히 쉬운 게 인간에게는 어렵다는 게 있는데 인간에게 가장 쉬운 게 먹는 거, 소화시키는 거 이거 애기 태어나자마자 하거든요. 컴퓨터는 그런 걸 못하죠.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애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배우는데 이제 소화기관, 그러니까 나의 내부 장기를 컨트롤하는 것부터 배우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외부 세상의 액션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걸 배우는데 이런 거에 저희는 아주 전문가들이거든요. 모든 사람이나 동물까지도 근데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네, AI는 그런 걸 못하고 진짜로 진정한 지능을 구현하려면 이런 거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그러니까 제일 하기 쉬운 거랑 제일 하기 어려운 걸 우리는 동시에 이 테이블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먹으면서 그렇죠. 이 어려운 과학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고 자, 하여튼 오늘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언제 좀 드시겠어요? 이거 좀? 아이고 인공지능이 뭐 천문학이나 물리학에도 좀 이렇게 접목되는 분야가 좀 있습니까? 어떤 거 있습니까? 물리학에는 일단 AI의 발전 역사에서 또 제 전공 분야가 통계물리학 아닙니까? 네. 그 통계물리학 분야에서 자성체의 성질을 설명하는 모형이 있는데요. 그 모형에 기반한 호필드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80년대 후반, 90년대 초까지 인공지능 분야에 적극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고요. 최근 그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를 네. 자동 생성하는 네.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이 기반하고 있는 것도 아, 물리학이에요? 예, 특히 통계물리학에서 아. 확산 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네. 이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워낙 빨리 발달해서 네. 그 방법론을 물리학에 적용하는 연구들도 꽤 많이 해요. 아, 사실은 이게 물리학의 자식 같은 건데 자식이 너무 빨리 자랐다. 너무 크게 성장해서 지금은 호랑이 새끼를 잘못 키웠다. 천체를 관측하는 데 혹시 AI가 사용됩니까? 인공지능이 천문학에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천문학은 이미지의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하늘을 관측해서 별 이미지, 은하 이미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화두 중에 하나가 컴퓨터가 사람같이 세상을 보게 만드는 게 가장 난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재밌는 제가 실제로 연구할 때 썼던 데이터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인간은 은하 이미지를 보면 어떤 애가 동그란 공 모양의 타원 은하인지 어떤 애가 나선파를 그리고 있는 나선 은하인지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은하는 동글동글하죠. 그렇죠. 예. 타오는 아니에요. 단동그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은하는 약간 나선팔이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럼 얘는 소용돌이 치고 있는 나선 은하예요. 사람은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이걸 옛날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문학자들이 약간 잔머리를 썼어요. 그러면 전 지구인의 힘을 빌리자. 그래서 이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아카이브로 올리고 일반 사람들이 접속해서 이상형 월드컵 하는 것처럼 투표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갤럭시 주라고 하는 은하 동물원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였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반 시민들을 과학 데이터 분석에 참여시켰던 시민과학의 어떤 시초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되게 많은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이거를 인공지능을 더 훈련시켜서 알아서 얘네가 이건 타운 은하에 근접하다, 이거는 나선 은하에 근접하다 이런 분류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거의 98% 정도의 정확도로 분류를 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뭐 각 분야에서도 그렇고 우리 또 새로 오신 박사님과 함께 인공지능 얘기 아주 재밌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침 또 10월 3일에 크리에이터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까, 혹은 뭐 인간의 어떤 것을 가지게 될까, 이런 거를 이제 주제로 한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못 봤는데 우리 교수님 보고 오신 거죠? 아 예, 저는 그 시사회 때 네. 그쪽에서 감사하게도 초청해 주셔서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크리에이터. 예. 뭐 처음 시작을 이렇게 뭐 핵폭탄 터지고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한다면서요? 그 여기 스포일. 아 그거는 예고편에 다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 핵폭탄이 거기서 꽤 중요한 그 모티브긴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과 연합을 한 인류의 한쪽 세력에서 이쪽에 핵폭탄을 터뜨려서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에선 인공지능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말자라고 합의하고 가지고 있던 인공지능을 모두 폐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인공지능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된 게 뭐 예전에도 있었죠, 당연히. 그리고 왜 인공지능을 탑재한 뭐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나요? 인간을 닮은 로봇들? 이런 거 나오는 영화가 많이 있었는데 요번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좀 매우 흥미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재밌게 봤어요. 아, 재밌어요? 네. 영화에서 다루는 주제가 그 전에 인공지능을 다뤘던 영화하고는 질문이 조금 다르거든요. 아, 달라요? 예. 그냥 보시죠. 아, 볼 건데 아직 개봉 안 했잖아요. 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꽤 중요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시청자분들께도 실례인 것 같아서 일단 재밌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일 명작이라고 해서 블레이드 러너 같은 거. 그게 이제 인간인데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로봇이 나중에는 인간을 넘어서게 되는 뭐 그런 건, 아니면 AI 뭐 이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거랑 약간 질문이 좀 다른 모양이군요. 예, 다릅니다. 정말 고도화된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이 구분할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얘기도 한참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적인 능력의 네. 수준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를 묻는다기보단 과연 인간이 미래의 인공지능을 우리와 같은 감성적인 존재로, 우리와 다를 게 없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그 영화에서 다뤄지는 큰 질문이에요. 아, 그들이 매우 고도화돼서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아니고 예, 예. 설령 다 구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얘를 받아들일 거냐? 예. 그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서 묻는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처럼 느끼고 사람처럼 고유한 기억을 갖고 있고 네네네. 사람처럼 예술성도 갖고 있는 로봇도 그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거든요. 그런 존재들을 인간으로 받아들일까 라는 질문이 중심 주제였다면, 이 크리에이터 영화에서는 그건 일단은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근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일까 아닐까의 문제죠.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에 대한 질문 보다 더 나아간 영화예요.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면 정말 사람하고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예를 들면 뭐 허란 영화 보면 이렇게 막 대화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예.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이거 로봇 아니에요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 과학자는 아니라서 네.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AI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기술이 얼만큼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뭐가 안 될 거라고 하기보다는 되긴 될 건데 언제 될 거냐의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 뭐 제프 힌튼이나 아니면은 그 요시아 벤지오 같이 기술의 발전의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향후 5년에서 20년 사이 언젠가는 될 건데, 그게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1년, 2년 이렇게 속도가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곧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우리 저 인공지능도 연구하시니까 그렇고 두 분께서는 발달된 인공지능과 우리의 지능과는 제일 큰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할 거다. 네. 사람들은 자꾸 인간의 지성이 우주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착각 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어디까지밖에 발전할 수 없다.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를 댈 수 없거든요. 그 인간의 지능의 발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굴레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속적인 대안 조건 때문에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에는 궁극의 한계를 우리가는 상상을 못 하겠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웅배님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네. 말씀하시는 걸 쭉 듣다 보니까 조금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생겼는데 초반에는 인간의 뇌를 이해하고 이해 방식을 모사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인공지능 분야는 인간의 뇌가 정말 궁극의 지성체라고 보고 그걸 롤모델로 연구하는 건지 인간의 뇌를 초월한 별개의 다른 방식의 해답이 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가 전 궁금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 조프 인턴이 최근에 구글을 그만두면서 한 인터뷰들을 혹시 봤는지 모르시겠는데 이 조프 인턴이 AI의 갓파더라고 부르는 분이잖아요. 그분께서 자기는 인간의 뇌를 정말 이해하고 싶었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인간의 뇌를 모델로 삼고 이제까지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의 뇌보다 우수한 걸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서 AI의 길은 인간의 뇌를 앞장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프 인턴이 말하는 거는 연결성을 굉장히 얘기하면서 인간이 한 명에서 다른 사람한테 지식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설명도 해야 되고 설명 한번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또 설명하고 뭐 같이 연구하고 뭐 하면서 저에게 하시는 그런 건 아니고요. 컴퓨터들은 디지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디지털 인텔리전스는 그냥 지식을 획득하면 바로 전송이 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서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뇌가 목표는 아니고요. 이제 컴퓨터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뉴로사이언티스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컴퓨터 과학자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이 연구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걸 전해드리고 싶다고 하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하는 얘기에 컴퓨터 과학자들은 콧방귀를 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 인간의 뇌는 더 이상 뭐 더 이상 아닙니다. 예. 우린 그 이상을 지금 그 이상을 하고 있다.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조프 인턴이 구글을 그만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서 위험성을 느껴서 내가 이 인간의 뇌보다 더 우수한 걸 개발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그만둔 거죠. 저는 인간의 뇌와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죽어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욕망. 인류가 발전한 게 대단한 우리 대뇌피질의 막 활동, 막 논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활동 이거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그 파충류의 뇌, 요 작은 뇌 있는 아주 더러운 집념, 본능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은 얘네들도 다 움직여준 거지 이런 욕망이 집착이 없다, 광기가 없다면 과연 인공지능이 그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저는 의심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욕구, 욕망 같은 것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의 개념은 목적함수라는 게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달성해야 될 목표를 지금 인간이 줘요. 이거를 달성해라. 예를 들어 많이 쓰는 인공지능에선 뭐 출력과 정답의 차이를 가능한 한 줄여라 같은 목적함수는 우리가 주는 미래에 나올 인공지능은 그 목적 함수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달성해라 과제를 인간이 주면 그 과제를 달성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손해나 엄청난 모험이나 그런 걸 얼마든지 무릅쓰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그 시도하도록은 얼마든지 프로그램이 가능하죠. 음모, 배신, 더러운 의심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너무 인간적인 생각인가? 우리 아니, 맞는데요. 그게 인간의 지금까지의 발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없이 어쩌면 더 큰 성취를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인공지능이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그분이 고민한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한 합의, 제한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해요. 이런 고민들, 걱정들이 잘 또 그려진 영화가 10월 3일 개봉하는 크리에이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5분에 한 번씩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그럼 인공지능이 스스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날도 곧 올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제 걱정이 거기까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게 제 걱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이라 지금 어디서 끼어들어야 되지?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근데 제가 또 너무 많이 말을 하면 또 빵을 주실까 봐. 이제 그만 입을 다물려고. 아, 그게 시그널이군요. 천천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하나 꽂아 놓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프로그램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조프 인턴이든 요시아 벤지오든 지금 이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목표를 갖게 되면 자기 보존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되면 이라는 단서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생기게 되면 정말 위험해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생기게 하는 게 정말 위험할까 하는 생각이 일단은 저는 아직도 좀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인간이든 동물이든 이 욕구가 추동을 해왔다 그러는데 그 욕구가 정말 내 것일까 하는 고민을 저는 진짜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저희가 진짜로 지금 연구실에서 하는 게 AI의 생존을 정의하고 AI에게 욕망을 불어넣어주는 거를 해보고 싶어서 해보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하려면 결국에는 생존이라는 거를 초학적으로 정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존에 필요한 항상성 뭐 이런 것도 정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면서 궁극적으로 가서 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의 목표는 목적 함수다. 결국에는 디자이너가 넣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아 이게 궁극적으로 AI와 인간의 차이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끝에 가서 드는 생각은 인간도 욕구가 내한테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연의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어떤 욕구지 나만의 욕구일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AI와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자면 이런 욕구라는 거를 계속 연구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강화학습이에요. 알파고를 만든 강화학습은 모든 게 다 동물의 학습과 동물의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이 리워드라고 하는 걸 맥시마이즈 할 것인가에 대한 학문인데 결국에는 강화학습에서 이미 욕구의 문제는 많이 푸는데 결국에 마지막 풀리지 않는 게 지금 하나가 있고 그걸 저희가 지금 태클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하나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티베이션 욕망이 내 안에서 나올 것이냐 밖에서 주어진 그걸 요 이제 질문 그게 마치 내 안에서 계산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게 지금은 아직은 강화학습은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남은 숙제죠. 인공지능 연구에 그 욕구 얘기하시니까 인류가 멸망하면 교수님 탓입니다. 갑자기 농담이고요. 이거 하나 드세요. 우리가 옛날에는 동물을 인간과 다른 좀 하등한 무언가로 생각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동물을 때리면 울음소리를 내는 게 건반 눌러서 악기가 소리내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다? 네. 그런데 그때는 그래서 동물이 아파하고 소리를 내는 게 감정 때문이야 똑같은 현상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납득을 못 했겠죠. 지금은 우리가 동물을 공감하고 똑같은 현상을 보고 이건 동물이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인식이 바뀐 거예요. 현상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계가 아웃풋을 제공하는 게 우린 그냥 계산이지 어떻게 저게 욕망이야 라고 지금은 납득을 못 하고 있지만 여전히 똑같은 계산 결과 나오고 있는 현상을 보고 나중에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서 저거는 욕망이 있는 거지 라고 이해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네네. 우리 인식이 변하는 거. 동의하는 게 자꾸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보여주는 걸 얼마나 좋은 아웃풋을 출력을 하는지에만 자꾸 관심을 두는데 말씀하신 게 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그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미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욕망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생존하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목적 함수고 욕망은 어쩌면 그 목적 함수에 대한 강화학습의 결과로 출현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죠? 그럼 약간 좀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컴퓨터,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재생산, 번식과 같은 무언가를 할 수도 있을까요? 개체 수가 늘어나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의 개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뭐 요새 LLM 모델 하면 파운데이션 모델 이렇게 해서 기반 모델을 만드는데 그 기반 모델은 여기저기서 다 갖다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반 모델은 거기에 지금 예를 들어 GPT, 챗GPT 있으면 그 GPT-4에 접속해서 쓰잖아요. 그게 모델이 하나가 있고 그게 계속 하드가 계속 있으면 계속 있는 거니까 지금 재생산이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게 개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몸이 있고 로봇이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질문으로 돌아갈 거예요. 인공지능의 개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인디비주얼리티, 개인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의 문제로 들어가죠. 하나의 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 네. 하나의 엔비디아 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가 굉장히 추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잘 생각해 보시면 챗GPT 프로그램을 누가 데이터와 함께 하드디스크에 복사하면 그거는 독립된 개체인 건지 같은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 저는 통계물리로 또 이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계물리 자꾸 나옵니다 오늘. 이 개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경계와 정보 두 가지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는데 내 정보는 결국 엔트로피잖아요. 그게 지금 정보가 어떻게 지금 있는 모델들에게서 남아있고 그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의 문제가 인디비주얼리티를
정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논의점이 될 거고요. 그런 논문이 있었어요. 네. 어떤 임의의 경계를 설정한 다음에 그 경계를 조금씩 확장해 가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 안에 있는 정보의 양이 급변하게 되는 곳, 그곳을 개체를 정의하자는 시도도 있었어요. 뭐 엔트로피가 네. 사실 물리학적인 개념이었지만 정보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세계에서 이게 어떻게 경계가 정의될 것인가, 어떻게 개체라는 게 정의될 것인가, 어떻게 재생산이라는 게 재정이 될 것인가가 앞으로 다 바뀌게 될 것 같고. 아, 우리 교수님 네, 나오고 우리 대화의 수준이 급격히 향상된 것 같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지금은 정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겠군요, 지금.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정립된 게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AI가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생존 이런 거를 탑재했다고 치고 그 생존에 여러 뭐 강화학습된 것 중에 뭐 욕망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인간만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특성들을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그 생존을 하려는 어떤 AI가 인간이 이렇게 보고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아직 그런 욕망 없어요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한 AI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건가요 혹시? 그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 사실 제가 여기 오면서 지금 캐나다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멍크 디베이스라는 거를 그 굉장히 유명하신 4명의 학자가 나와서 하는데 속이는 AI가 있고 속이는 AI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기의 생존에 위협을 그러니까. 느끼면 속일 수 있다. 챗GPT도 속인다. 그 영화 엑스마키나인가? 보시면 부호 집 안에 그 사람이 만든 개발한 AI가 로봇같이 있는데 걔가 이제 위기를 느끼면 아직 덜 똑똑한 AI인 척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거는 AI가 인간을 볼 때 자기네가 너무 똑똑하면 인간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단 얘기네,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 하겠지. 즉 그거를 예측하고 그 예측에 대비하는 수단을 찾는 거는 뭐 원칙적으로 네. 어려울 것 같지 네. 않은데요. 네. 지금 챗GPT에게 잘 물어봐도 얘네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데 그냥 대충 답을 내놓는 경우가 많죠. 챗GPT 입게도 네.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챗GPT 하다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럴 때 이게 손을 이렇게 들면 더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는 AI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같은 맥락이라면. 왜냐면 자기네 생존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면. AI는 우리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프로그램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인간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처음에 우리가 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전술적인 고려에서 네. 인간의 명령을 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프 인턴이 네. 그 말한 게 가장 위험한 게 섭골이라고 해요. 아, 예, 하위 목표. 맞아, 네. 맞아. 저도 그렇게 그게 뭐예요? 네. 가장 최상의 목표를 위해서 AI들이 하위 목표를 세우기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은 아직 그 정도는 안 하는 모양이군요. 이제 그 정도로 거의 다가가고 있다고 보시면 그래요? 되는 거죠. 예. 우린 모르죠. 그 지금 거의 블랙박스라서 그 안에서 하위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단계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가 준 목표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거의. 실제로 군사적으로 이제 네.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죠. 저희한테 뭐 지금 AI는 예를 들어 오픈 AI가 오픈 안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아, 그래요? 오픈 AI인데 뭘 오픈은 안 해요? 오픈 안 해요. 그 이게 사업화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작년 말인가 올해 초부터는 네. 구글이든 모든 빅테크에서 자기가 개발하고 있는 거 논문으로도 못 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지금 이 AI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뭐 우리는 모른다 치고 그 개발하는 사람들은 현재 AI가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 중간중간 체크는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애를 키우다 보면 애가 지금 저 뭐 글씨 뭐 한 페이지 쓰라고 했는데 이게 쓰다가 잠깐 뭐 문자 보내는지 아니면 잠깐 코 파는지 뭐 이런 게 다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얘네도 뭐 하는지 볼 수 있어요? 뭐 개발자들은 볼 수 있어요. 개발자들은 그리고 예를 들어 챗GPT에도 요새 체인 오브 삿 뭐 이런 네. 생각의 체인, 생각의 흐름 을 물어보면 얘가 왜 그런 답을 얻었는지를 다 내줘요. 예, 예. 그런 건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긴 있겠지만 네. 개발자 말고 그 외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죠. 예. 일종의 감시 장치로 네. 경쟁하는 AI를 두 개 붙여놓을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아, 이 AI를 감시하는 AI? 네. 지금 딱 그 얀루쿤이 그 디베이트에서 자기들이 그런 것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미스 인포메이션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AI가 잘못된 정보를 많이 퍼뜨리면 잘못하다가 이 사회가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전쟁 나고. 아, 너무 겁주지 마세요. 크리에이터란 영화에서는 맨 처음에 핵폭탄이 터지는 거죠.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과 한편을 먹은 인간 세력이 있고 반대편에 있는 인간 네. 세력이 있는데 그 한편을 먹은 인공지능 이쪽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인공지능을 배격하기로 나중에 결정할 세력들. 아, 고세력들. 고세력들을 그 핵폭탄을 터뜨려서 엄청난 재앙을 만들고 그래서 그 세력들이 이제는 우리는 AI를 쓰지 않겠다 하고 AI를 봅는 네, 즉시다. 그 핵폭탄 터지는 장면이 굉장히 실감났죠? 네.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엄청난 터졌던 것 같은데 예고편이 나와요. 아, 나오는 거야? 여튼 핵폭탄 더 위험한 것들이 저는 미스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정치적인 뭐 그런 것도 위험할 수 있고 뭐 여러 지금 위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 AI 관련해서요? AI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걱정되지 않으세요? 엄청나거든요. 전력 에너지? 네. CO2가 지금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저는 너무 걱정이 돼요. AI가 벌써 이렇게 많이 먹어요? 엄청나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챗GPT에 들어가는 그런 대형 기반 모델을 만들려면 한 이틀, 3일에 뭐 몇천억을 막 이렇게 태운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태우면서 GPU에 모든 훈련을 시키는데 뭐 그런 게 다시 지금 저는 CO2로 보입니다. 아, 이게 지구온난화 지금 인류의 위협을 뭐 주고 있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런 대형 데이터 스토리지는 발열도 되게 많잖아요. 또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뭐 아이디어 중에 바닷물에 넣기도 하고 그건 또 바닷물도 또 뜨거워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또 다른 종류의 인류세인 거네요. 아니 그 AI가 만약에 핵폭탄 뭐 터트리려고 할 때 인간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핵폭탄은 안 된다 이렇게 하드코딩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나쁜 사람들이 이제 비밀스럽게 이거를 터뜨려도 된다 이렇게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늘 이제 AI에 위협을 하면 배드 플레이어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나쁜 사람들. AI와 함께 네. 움직이는 빌런들. 그런 사람들이 AI를 잘못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AI와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라 AI를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AI를 선하게 사용하는 굿 유저들이 있고 배드 유저들이 있는. 근데 뭐 이게 세계적인 합의를 가지고 핵폭탄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너무나 큰 많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위험을 다 막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지금 우리 박사님 생각에는 지금 핵폭탄 터지는 것도 뭐 그 영화에서는 어쨌든 핵폭탄이 터졌지만 네. 그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이미 와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AI의 위험인가 인간의 위험인가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인간이 AI를 만들다가 어느 순간 우리 손을 떠나게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올 수도 있죠. 자기들끼리 그냥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향상된 무엇을 계속해서 만들고 그거를 우리가 규제할 수 있나요? 규제라기보다는 AI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하더라도 물리적인 세상으로의 직접적인 접촉에 대한 권한은 인간이 계속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컴퓨터 안에서 프로그램 형태로는 작동하는데 그 컴퓨터가 그 연결되어 있는 전원 코드까지도 어떻게 할지를 AI에게 주지는 말고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끝까지 잡고 있다면 그래도 마지막 안전수단은 확보하지 않을까요? 에너지 말씀하신 것처럼 니네가 우리 말 안 듣고 니들끼리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면 이제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을 멈출 수 있게 그거는 인간이 계속 가지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만들자는 지금 운동들이 계속 있고 그래서 만들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만들고는 뭐 버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속도입니다. 속도. AI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래요? AI 쪽에서는 한 달이 1년으로 쳐요. 지금 발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속도가 지금 기계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겠다는 위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느껴서 그래서 이제 잠깐 멈추자, 개발 멈추자라는 거에 이제 뭐 앨런 머스크 등등 해서 이제 서명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는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사람도 지금 막 이렇게 AI 연구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말 많은 플레이어들이 지금 다 AI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게 통제가 전원을 뽑는 거 뭐 이런 통제를 우리가 갖자라고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이런 게 이제 문제죠. 저는 어렴풋한 두려움 정도였는데 오늘 이쪽 연구하시는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더 무서워졌어요. 우리가 계속 AI가 되게 대단하고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오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끔씩 사용하는 천문학자 유저 입장에서 뭔가 아직 느끼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임스 웹 데이터 가지고 훈련시킨 알고리즘은 허블 데이터에 접목을 하면 엉망이에요. 또 허블 데이터로 훈련된 거를 제임스 웹 데이터에다가 쓰면 하나도 해석을 못합니다. 과연 AI가 다양한 일을 모두 다 혼자 다 해내는 그런 호환성이 가능할지 알파고는 바둑만 두고 운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도 바둑은 못 둘 거예요. 이런 다양한 일을 정말 하나의 AI가 하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아직은 의문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은 거기까지 못 이뤘는데 그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그러면 진짜로 AGI와 비슷하게
발견을 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챗GPT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챗GPT가 이렇게 빨리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단계에 트랜스퍼가 가능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일반 인공지능, 강인공지능이라는 것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가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짧을 수 있겠다라는 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한계가 많고 들어보면은 아직 AI가 스스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다 뒤에서 노가다로 개발자들이 다 하고 있고 해서 아직은 AI가 산업계에 진짜로 돈을 벌고 있는 AI 모델이 아주 많지는 않은 거죠. 아직은 여기 나중에 혹시 돈 많은 사람들은 정말 편한 AI 시대가 오고 돈이 없으면 너무 소외받는 AI 시대가 올 수도 있나요? 이미 GPT를 못 쓰고 있는 사람과 쓰고 있는 사람이 그건 이제 그냥 개인의 선택의 문제죠. 네. 아직까지는 내가 그냥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는 거잖아요. 학생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조금 개발 도상국의 학생들은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있죠. 와, 또 다른 인터넷, 경제적 불평등 같은 게 네, 인터넷에 접속이 좀 불안정할 수도 있고 네. 영화 크리에이터에서는 그런 불평등도 혹시 나옵니까? 영화 크리에이터에서의 불평등 은 사실은 그 양쪽 세력이 다툼을 하는데요. 아, 양쪽의 세력 네, 다툼이죠. 한 세력 안에서의 불평등은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는데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감정을 가진 AI가 나오죠. 나오죠. 네. 로봇의 형태로 나와요?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허의 그 목소리처럼 이렇게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만 나와요? 그 영화 보는 사람이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나온 배우가 인간인지 로봇인지. 네. 로봇의 경우에는 귀 부분의 옆모습을 다르게 합니다. 영화 보는 사람은 정면을 보면 사람처럼 보이는데 약간 옆에서 보면 금방 아 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는 만들어요. 어쨌든 휴머노이드 로봇 형태로 예, AI가 나오는 거죠. 얼굴 표정 같은 건 완전 인간하고 똑같게 나오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AI가 감정을 매우 인간처럼 흉내 혹은 그냥 갖고 있는 거는 어쨌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이제 두 분은 보시는 거죠? 지금은 못하지만 곧 하게 될 거다. 하게 될 것 같다. 네. 만약에 정말 잘 만든 구분할 수 없는 그리고 감정도 가진 그런 AI가 있어요. 저 결혼하자고 할 거예요? 이상형이야 완전. 내가 평생 꿈꾸던 사람의 모습으로 와 있어. 저는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로봇이랑? 근데 약간 문득 든 생각이 어쨌든 기계라면 생물학적으로는 저만 늙을 테니까 그게 조금 슬플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로봇은 계속 젊은 모습으로 유지가 될 거고 더 좋지 않을까요? 아 저만 상대가 더 젊은 상태로 있다면 그것도 좋을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다 결혼. 며느리 사위 가능? 저도 저기 지웅배님하고 100% 동의하는데 방금 떠오른 질문은 우리가 이 질문을 나중에는 바꿔야 될 시점이 올 거예요. 뭐냐면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얘도 나와 결혼하고 싶을까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인간이 아닌 어떤 수동적인 존재로만 보잖아요. 그게 아닐게 될 가능성도 생기겠죠. 근데 며느리랑 사위로는 싫어요. 아 싫어? 싫어 싫어. 막 시아버지한테 너무 잘하고 막 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막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 맨날 시아버지 옆에서 뭐 옷도 개주고 말 상대해주고 시아버지 나중에 이제 연세 드시면 사실 누가 이렇게 상대해주겠습니까? 내가 아유 아버님 너무 잘 친절해. 뭐 양자 혹은 양녀로 드릴게요. 아 며느리는 조금? 며느리는 좀 자분들은 굉장히 또 결혼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들과 참사랑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참사랑은 정서적인 교류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 AI나 아니면 로봇이 흑인 백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AI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예 다른 스피시즈가 될 것 같아요. 아예 인간과는 다른 종이 될 거고요. 그 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종과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바로 포스트 휴먼 논이거든요. 포스트 휴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네. 논의가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철학 쪽에서는 아, 새로운 종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우리가 도대체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인간과 비슷한 감정 교류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뭐 이미 우리 가끔씩 특히 옛날에 뭐 아이폰 시리 이런 거 나왔을 때 초반만 해도 정말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가끔씩 뭐 농담 따먹기도 해보고 이상한 질문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미 뭐 프로그래밍에 되어 있는 답이긴 하겠지만 시리가 또 알아서 약간 농담도 하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기도 했잖아요. 전 그거 자체가 인공지능과 인간의 감정 교류의 어떤 시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가 더 확장이 되면 이제 깊은 어떤 애착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기엔 인공지능이 너무 우리 좋은 답만 해주는 상대는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그들에게 잠시 감정이라는 걸 느낀다고 저는 이제 약간 착각 쪽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착각했던 이유는 진짜 리얼 저 연애 상대랑은 너무 힘드니까 잠시 이제 그렇지 않은 상대와 더 즐겁거나 혹은 이제 이게 더 행복하다고 잠시 이제 느끼긴 했으나 사실 이거는 이제 잠시 느낄 때 그 행복이고 잠시 느낄 때 어떤 그런 정서적인 도피처 정도인 거지 진짜 이들과 내가 뭔가 사랑을 하거나 이럴 때는 뭐 질투가 됐든 이런 힘든 감정들이 또 있어줘야 이게 좀 사랑으로 가거나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엔 그 인공지능이 뒤에 다이어리 있거든요. 아, 조절해줍니까? 아, 그래서. 질투 레벨 1.5. 전자레인지 메뉴처럼 이렇게. 얘기 해갖고. 나오는 거에서 지금도 사실 내가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라는 거는 아내의 감정을 제가 느끼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것을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 미래 인공지능이 감정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도 우리는 지금도 사실 저는 웅배님이 저하고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지 우리 정영진님이 저하고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100% 투명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제가 갖고 있는 신뢰인 거죠. 미래 인공지능에게도 우리가 이 존재가 나와 같은 감정적인 존재라고 제가 신뢰하게 되는 순간 그 이후에는 정말 얘가 내부에 감정이 있느냐 없는지는 어차피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신뢰를 느끼게 되는 순간부터는 저는 당연히 감정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진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AI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루다 나왔을 때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사용을 해보고 진짜로 친구 같은 감정이 느껴지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사람처럼 자꾸 행동하는데 저는 그게 거짓말 같았어요. 왜냐면 AI인데 왜 진실하지 않고 자기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어디 갔다 왔다고 자꾸 거짓말하고 그래서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앞으로 바이센테니얼 맨이라는 영화에 로빈 윌리엄스가 로봇에서부터 인간으로까지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에게 죽음을 달라고 해서 진짜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 그런 여정을 담은 영화인데 사실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에 기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로봇이 이 감정을 더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뭐 그런 건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하여튼 오늘 AI 얘기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 이야기를 오늘 해드린 것은 10월 3일에 개봉하는 영화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저희가 약간의 도움을 좀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크리에이터와 함께 AI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께 재밌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마 또 여러분께 무료 티켓 정도는 영화사에서 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니까요. 댓글이랑 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선물 보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0월 3일 개봉하는 AI와 인간의 전쟁을 다룬 영화 크리에이터 개봉 잘 되시기를 또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나오면 우리 교수님 보셨고 예. 두 분 보러 가실 거죠? 가야죠. 네. 아, 그렇습니까? 저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영화 보고 와서 다음에 또 영화 뒷이야기 영화 보면서 또 생겨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또 있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다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e next marvelous advancement in robotics is artificial intelligence. We should never have let AI out of the box. Execute her, or we go extinct. We're not killing the kid. What do they call you? What's your name? My name is Alfie. You're my friend. You said you want me. They're coming to get me. Seatbelts. Whoa. What do you want, sweetie? For robots to be free. We don't have that in the fridge. How about ice cream? The future's never looked better. The future's never looked better. The future's never looked better.